은주 조사 다 했대요. 아침에 가자마자 은주 측정 조사부터 뭐다 받았고. 아침, 아침에요? 아침 네네네. 다음 날 아침에. 매니저가 자수한 사실을 호준이가 네. 알게 되고 바로 김호중이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간 거거든요. 자, 가수 김호중 씨 관련된 논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뺑소니 운전.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건들이 섞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많은 팬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뭐 연예인 문제라서 지켜보고 계신 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은데요. 우선 화면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간 순으로 뭐가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안 때문에 저희가 오손이 변호사 특별히 좀 모셨는데 일단 저걸 보시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지금? 어 지난 9일밤1 1시4 0분 자정 가까운 시간에 어, 가수 김호중 씨가 마주 오던 택시를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들이받았죠. 굉장히 쿵 들이받았는데 중앙선을 넘어가서 개차가 들이받고 같이 마주 바... 보면서 충돌을 했죠. 충돌을 아, 충돌입니까? 하고 예. 네 그대로 스쳐 지나가서 보신 대로 스쳐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오, 났으면 지금 나오네요. 지부닥쳤어요 네. 지금, 부닥쳤어요, 지금. 쿵 하고 아. 부딪혔죠. 굉장히 세게 부딪혔는데. 저 정도로 부딪혔으면 보통은 정찰을 하고. 그렇죠. 상대방이 다쳤는지 확인 하고. 내리는 거죠, 저기서. 예. 다쳤냐? 확인하고 다, 뭐 병원을 후송하든지 사고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요 바로 갔죠. 바로 갔고. 예. 그 후에, 어, 저 사고 당한 택시 운전 기사분께서, 피해자께서 신고를 했는데. 예. 어, 김호중 씨가 연락이 안 되고 새벽 2시에.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김호중 씨가 운전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운전했다. 이렇게 자수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찰이 그 당시에 김호중 씨는 어디 있었냐. 예. 집으로 귀가한 게 아니라 구리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서울인데 예. 강남군대 구리에 있는 호텔로 이동을 했고요. 어... 그때까지 이제 김호중 씨가 출석을 안 하고 이 차는 김호중 씨의 차니까 경찰에서 왜 가수 개인 차를 예.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김호중 씨한테 호... 계속 연락을 했는데 김호중 씨가 나오지 않다가 예. 사고 후 17시간 정도 지난 그 다음 날 10일 오후 어... 4시 30분경에 그때 경찰에 출석했고, 초반에는 내가 운전 안 했다, 이렇게 부인하다가, 예. 어, 결국에는 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하지만 내가 그 전에 술집 가서 뭐 술잔에 입을 예. 댄 적은 있는데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았다. 운주는 그러니까 안 했다고 부인을 한 거죠? 네, 운주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 당시에 너무 놀라서 내가 오. 원래 공항이 있었는데, 공항 때문에 그 현장에 판단이 실수로 멈추지 않고 그냥 간 것이고, 그것은 잘못했지만, 어쨌건 음주 운전은 전혀 아니다. 음. 이렇게 돼서 경찰이 현재 도로교통법상 사고 무조치로 예. 입건을 했고 지금 피해자 기사님, 택시 기사님 다치셨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뭐그 특가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음. 도주 차량죄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변호사. 네. 아니, 사고가 <laughs> 났어요. 사고 저지른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냥 갔어요. 일단 뭐 이거 뺑소니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보통 집이 아닌 또 다른 지역의 호텔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알려진 거는 다른 매니저하고 같이 거기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이거는 무슨 상황인 겁니까? 제가 근데 그 변호사 사건 중에요. 예. 변호사 사건 중에 음주해서 차량을 한 3, 4중 충돌하고 도망을 갔어요. 예. 근데 집을 안 가고 이제 그 호텔에 숨어가지고 이게 이틀을 있었어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신고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음주는 48시간을 지나면 위더마크로도 안 돼요. 아예 48시간 지나버리면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 고 이거는 이제 17시간이 지났지만, 예. 조금 왔을 때는 깨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제어뢰인 48시간 이틀 동안 도망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크게 안 다치면, 음. 크게 안 다치면 이도로교통법에송기운 미전치는 벌금 그때 200만원 받았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아마 김호중 씨가 떳떳하다면, 예. 그 보험 처리하고 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 이게 비난할 일이 뭐 있어요? 사실 사고죠. 그냥. 사고잖아요. 예. 저는 음주에 대한 비난은 엄청 날거 아니에요. 근데 좀금 음주는 부인으로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집으로 바로 안 가고 구리 호텔로 갔을까요? 그 다음에 왜 매니저 옷을 갈아입고 내가 운전했다고 나왔을까요? 어... 저는 이 모든 소, 차라리 손바닥을 하늘 가는 게 낫잖아요. 음... 이거 앞으로 게 키웁니다. 이러되면요 대신 예. 내가 운전했다고 신고한 매니저요. 예. 이게 범인 도피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시켰으면 범인 도피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정금멸. 지금 여기 메모리 카드도 없다잖아요. 증거인멸 음... 교사도 될수 있는 거고. 예.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까지 이거 엄청나게 매를 키우는 거예요. 어... 지금요. 이 사안에 대한 쟁점들이 있어요. 일단 정지 좀 해볼까요?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운전자가, 운전자 바꿔치기인가. 그러니까 매니저가 먼저 자신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 김우중 씨 옷을 입고. 네. 그리고, 응주운전 여부에 대해서 일단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경찰이 약간 의심하는 것 같죠. 그리고 무슨 블랙박스에 그 메모리 카드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증거인멸, 약간 이런 네. 쪽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아직 뭐 명확하지 않지만 뭔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가 오늘 입장을 문 해서 설명을 좀내놓는데 그것 좀 소개해 드리죠. 하나씩, 하나씩 좀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관련된 논란 의혹에 대해서는.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으로 바꿔입고 대신 일처리해달라고 소속사 대표님 제가 부탁했다. 이거는 본인이 시켰다라는 거네요. 그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콘서트 앞두고 음주는 절대 안 한다. 다만 공황이 심하게 와서 잘못된 판단을 한 거다. 공황이라고 얘기하고 음주는 부인했어요. 하나 더보죠 이겁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매니저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메모리카를 제거했다. 우선 이어서, 예, 이 메모리 카드 이거 제거했다는 거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까 일단, 메모리 카드를 아. 보면, 메모리 카드에, 어, 이거, 누가 운전을 했는지, 일단 1번. 예. 네, 운전자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메모리 카드가 있는, 녹음 기능이 있는 메모리 카드였다면, 어떤 말을 해서, 아. 어, 누가, 어, 나 지금 사고가 났다. 어, 나 이거 좀 어떻게 처리해줘. 이런 대화가 녹음되어 있을 대화 수도 내용이 있거든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지우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의 쟁점은 저 소속사 대표가 현장에 도착한 매니저가 자기 판단으로 알아서 제거했다.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어... 증거인멸죄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어, 범인이 자기가 자기 증거를 훼손하는 건 증거인멸죄가 안 됩니다. 법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타인의 예. 증거를 훼손할 때만 증거인멸죄가 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매니저는 타인의 증거를 훼손했으니까 증거인멸죄가 될 수는 있는데 예. 남이 부탁을 하면 그러니까 범인도 내 증거 좀 가서 훼손해줘 이렇게 부탁하면 범인이 원래 자기 손으로 훼손하면 증거인멸죄가 아니지만 오. 남을 시켜서 훼손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부탁 또는 지시에 의석을 했다면. 그런데 네. 지금. 이 소속사 대표 설명은 매니저가 알아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교사죄를 아무도 안 지게 하려고 그 단독으로 범죄를 쪼개준 거죠. 그걸 위해서 한, 어... 한 말입니다. 알아서 한, 했다. 그리고 지금 소속사 매니저가 예. 어, 그 대신 출석해달라는 말도 내가 했다.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가 했다. 김호중 씨가 했다. 아닌 본인이 했다. 했다. 예. 이 내가 했다도 엄청난 말인 게. 내가 했다 해야지 교사죄가 성립하더라도 본인이 성립하거든요. 만약에 당사자가 운전을 해서 사고낸 당사자가 음주운전에 아까 서정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17시간 정도 지나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럼 사고낸 거 하나만 있다고 하면 당사자한테는 큰 벌을 이큰 형벌이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오. 거기에 증거인멸 교사죄가 붙거나 다른 게더 붙으면 당사자한테 처벌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런데 지금 소속사 대표의 입장대로라면 김호중 씨는 단순히 운전해서 뺑소니 한 정도만 끝나고 나머지 거는 관련 없고 없게, 없게 되는 건가? 요 네. 소속사 사장 매니저가 아. 각자 한개씩 나눠 갖는 거죠. 오. 이렇게 돼야 당사자인 가수에게는 큰 책임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매니저가 이거는 각자 죄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정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손정표입니다. 지금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소속사 측이 어떤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그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경찰이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죠?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변호사를 자문 받겠죠. 어. 근데 아주 자문을 잘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저해병대로 하더라도요. 예. 매니저는그 블랙박스를 없애면 정거인멸이죠. 고자체가 예. 그 정거인멸죄예요. 그다음에 대표 있잖아요. 예. 대표는 자기가 예. 교사를 했다. 다른 사람보 가라. 대신 나가서 보시 그게 대신, 대신 나간 또 매니저는 또 하나가 범인 도피죄가 돼요. 김호철 어. 범인 도피. 거기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지금 지금 이제 그자들하더라도 대표하고 매니저는요 예. 잘못한 면 구속 사유가 되는 거예요.음주운전은 벌금 내면 되지만 이거는... 이게 매를 번다니까요.거기다가 음... 만약에 김호중 이분이 뭐 부탁을 했거나 예. 알았다면요. 김호중 도게 교사가 돼버리면요.그냥 예. 구속 사항까지 커집니다.이 변호사가 아주 저는 잘못 조언하고 있다.우리나라 어... 경찰이. 아주 과학 수사를 하거든요. 예. CCTV도 많고 이렇게 음... 허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핸드폰 포렌식도 있고. 저는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게 최선이다. 이거 끝까지 못 속입니다. 아, 이런 가운데요. 김호중 씨, 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팬클럽이 있습니다. 팬클럽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 화면을 정리해 보죠. 어, 약간 감싸는 분위기인가요? 김호중 씨를 별님으로 부르나 본데요. 별님 무너지지 말고 힘내시기 바란다, 끝까지 원할 것.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 그랬을까? 이해되고 눈물 날것 같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연예인 한명나락에빠뜨리기에 부풀려서 기사하고 있다. 요 관련된, 요 내용과 관련된 어떤 설명이 좀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팬덤이 굉장히 큰 연예인이잖아요. 힘들게 살아온 과정 이런 것 때문에 가족처럼 뭐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돌아선 팬들도 많은데 팬들이 기부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기사가 나왔잖아요. 지켜봐야 될 상황이 많은 건데 너무나 갑자기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좀 억지로 한게 아니라는 게 아마 오소희 변이 팬들의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예.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고요. 사실 팬들의 반응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음. 어떤 잘못은 할수 있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결국엔 우리 최 우리 연예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되게 슬픈 일이죠. 음. 그러니까 너무 너무 공감은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연예인이 잘못될 문제가 아까 서영봉 선님 말씀이 맞는데. 예.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강남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게 덮어지기가 어려운 일이어서 결국에 최후의 나쁜 결과가 생긴다면 나쁘게 흘러간다면 이제 우리 팬클럽에서 계속 옹호만 해주실 건는 아니고 좋은 방향을 같이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거래서뭐 부인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시인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막 섞여 있는 상황인데 어, 손혁표사 마지막으로 한3 0초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상에서 황김우중 씨가 공연을 계속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위약금 때문인가요? 어, 어떻게 보세요? 이건? 아마 이제 본인은 뭐 이게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수많은 이게 증거와 음. 눈을 쏘길 수는 없고요. 지금이라도 이게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고 음. 지금 광고주들도 이게 지금 거의 뭐 해약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예. 엄청난 게 위약에 아마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죠. 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게 진실이 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반복적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된다. 그 밝혀야 된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셨습니다.